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9월 17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죠?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인데 장은 개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좀 터프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 예쁜 말 써봤자 그렇다고 뭐 되게 지저분하긴 안 할 겁니다. 그냥 일상생활에 쓰이는 말들, 그게 더 실감나잖아요. 그죠? 자, 장이 마이너스 0.1% 가까이 빠졌었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거의 1% 빠졌다가 막판에 좀 돌아올렸습니다. 자, 그 영향은 아마 중국 영향인 것 같은데 중국 잠깐 체크해 볼까요? 자, 여기 중국입니다. 마이너스 0.98. 야, 중국이 안 좋아요. 그죠? 무역 전쟁 거기서 거의 패전이 확실시 되거든요. 거의. 그죠? 왜? 상대국인 미국은 잘 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신고가 거의 가깝게 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 앞에 있지만 단기 신고가 원입니다. 다우존스. 나스닥은 신고가, 진짜 신고가 깨고 난 다음에 갱신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 자, 유럽도 뭐 별로고요. 그래서 미국 혼자 잘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도 별로 안 좋고요. 근데 막판에 좀 땡겼나? 0.36% 하락. 홍콩 안 좋았어요. 아까 보니까 그죠? 마이너스 1.29% 하락. 그래서 오늘 일본은 휴장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자, 맞죠? 14일 제가 몇 번 체크했어요. 휴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의 하락폭 때문에 같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닐까. 그리고 환율도 조금 다시 리바운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위로 가기보다 밑으로 쳐줘야 돼요. 빨리 1100원대로 빨리 쳐줘야 되는데, 자, 현재 쉽진 않습니다. 전체 전광판 보자면 IT를 또 두들 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뉴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뉴스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자, 이거 보실래요? 반도체 어저께 하락한다는 슈퍼사이클 끝났다 이런 거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뭐합니까? 오늘 빠졌어요. 그러니까 뉴스, 여기 반도체 어저께 1.1% 올랐다고 오늘 만약 삼성전자 들어갔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출석 체크 겸 알겠다 7번으로 보십시오. 시장은 그냥 매매 포인트, 그러니까 시그널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판단, 미리 시나리오대로 얼마나 잘 가느냐, 시장 상황 판단 잘하고 시나리오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자, 댓글 뭐 올라오네요. 그죠? 한번 보고요. 일단 싼 바 샀으니까 웃지 마세요.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야, 셀트리온 쌈바 오늘 아침부터 제가 그랬어요. 아침 방송, 오늘 아침 방송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름 못 본 것 같은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아침 방송하면서 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다 들으셨죠?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와, 이랬었습니다. 그죠? 오늘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가요? 야, 농담이 아니라 저 좀 예감이 있어요. 사실은 진짜입니다. 좀 예민해요. 잘 맞아요. 제법. 그래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더더군다나 시장이 1% 가까이 마이너스인데 몰빵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3% 넘게 갔다. 정말 기분 좋아요. 진짜 셀트리온 4 했는데 4% 갔습니다. 4% 죽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손가락 밑으로 꼽을 생각 있는 애들 있냐? 꼽아봐 한번. 응? 확 손가락 부사불라 됐구요. 방송 똑띠 봐라. 띄엄띄엄 보지 말고. 아, 그래서 오늘 기분 참 좋았습니다. 그죠? 자, 지금 채팅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채팅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거의 채팅방 인원들 위주고, 인호님하고, 야, 좀 짭짤하시죠? 아, 삼성전자 때문에 쌤쌤이란가 모르겠는데, 쌤쌤은 아니지. 이거 쌈바 올린 게 훨씬 더 높으니까
비슷한 비중으로 가도 훨씬 수익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앞에서 먹었잖아, 그죠? 그래서 뭐 그건 됐고요. 프리프리님도 자주 보이는 분이네요, 그죠? 반갑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보면 전체 전광판 보면 IT 또 약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뉴스가 뭐 어떻고 좋다고 소용없는 거예요. 반도체 사이클 뭐 죽었다는 게 잘못된 리포트 아닌가? 뭐 그거 좋단 말 아닙니까? 어저께 하루 올랐다고 반도체 저쪽에 필라델피아, 아이, 그죠? 뉴스를 안 봅니다. 그래서 잘딱 진짜 중요한 뉴스 말고는 안 봐요. 보고 대번 잊어버립니다. 왜 머릿속에 많이 남겨놓으면 미련만 생겨요. 미련만. 야, 반도체 좋다 했는데 왜 빠지지? 좀더 버텨볼까?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자, 조선주 반등했고요. 건설, 야, 현대건설 잡아야 돼요. 아직은 아닌데 현대건설 분명히 잡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현대건설 분명히 잡아야 돼요. 이거 눌림목 좀 잡아야 됩니다. 자, 나머지 별로 좋은 게 없어요. 통신주 강하네. 야, LG유 플러스 강하다, 확실히. 바이오가 절대적인 주도주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장 체크하자면, 자, 밑으로 더 박살 나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 높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채팅방에서도 했고, 아까 장중 방송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밑으로 깨길래, 빠지나 했는데, 그래도 들어 올렸어요.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를 강하게 앞전에 20일, 60일을 갭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긴 지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20일, 60일이 받치고 있어. 이거 뭐 진짜 나스닥 선물이 막 마이너스 2%씩 막 빠지고 이 정도 아니면 밑으로 잘안 깨는 모양입니다. 경험 많은 분들, 오랫동안 투자해본 경험 많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중국 1% 빠졌다고 이 밑에 안 깨고 내려갈 확률 낮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치챈 게 외국인이 현물 자꾸 사는 겁니다. 1100억, 1200억. 그래서 채팅방에 날렸어요. 너무 쫄지 말라고. 이게 진짜로 밑으로 박살을 낼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왜 1200억씩 사겠냐고. 그죠? 2000억씩 막 매도 넣고 했으면 던지라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시장 판단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자, 내일 장 시작했을 때 여기 2300은 좀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추가적으로 장이 더잘갈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모양은 괜찮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적당히 지금 올라갈 수도 있는 충분한 모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만약에 강하게 한번 땡겨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갈수 있어요. 유럽이 시작인 것 같은데요. 4시에 시작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네, 아직 아니네요. 자, 저거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보고요. 야, 국내 증권사 치고, 딜레이 없이 실시간으로 좀돈 주더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딜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키움에 전화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좀 수중해야 되지 않느냐. 아, 잘안 바뀌어요. 돈 버는데 막 급급한지. 고객의 니즈. 고객의 니즈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순도 100%짜리, 윗꼬리 하나 제대로 없는 양봉. 예쁜 양봉. 거기에다가 거래량도 썼습니다. 양호. 5일, 20일 다 받쳐놓고 이제 띄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무리 못 가도 50만원 가지 않을까. 더 위로 55만원까지 목표치는 나와 있다. 그러나 중간에 50만원 이거 잘 돌파해야 됩니다. 51만원까지 정도 열려 있다. 1차 목표치예요, 일단. 강하게 간다. 던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직 갈거 많이 남았어요. 외국계 매수 또 들어왔습니다. 양호. Very, very good. 그 다음에 셀트리온 위로 올려야지, 이제. 셀트리온, 자, 전일, 매수 포인트, 싸! 하고 난 다음에 갔어요. 바로 4% 날랐어요. Very good. 자, 그러나 조금 이제 컨트롤 해야 될때 왔다. 왜? 5일 동안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눌려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항권에 왔습니다. 드디어. 저항권에 왔어요. 슬슬슬, 여차하면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30만원 깨지면 줄이라 했습니다. 그 전에 던지란 말안 했어요, 분명히.
긴장하고 보자까지만 딱 이야기했습니다. 왜? 밀리면 빠질 폭이 있어요. 이격이 커요. 닥터 K 주식 생초보 탈출 팁 4 인근에 왔습니다. 목표치 인근까지 왔고 윗골이 살짝 달았어요. 세게 달았으면 던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양봉 아니라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5연승 터치한다. 그러면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챙겨 나가세요. 챙겨 나가. 다 두드려 맞지 말고요. 챙기고 다시 사면 됩니다. 다 팔아란 말 아닙니다. 이평선들 다 돌려낸 정배열이거든요. 딱 눌려주면 다시 파는 거딱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끝내주는 거예요. 외국계 29만 8천주 매수였습니다. 야, 굿입니다. 굿. 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온 것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저는 공매도 잔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준에선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참고하실 분은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보실 분도 보시겠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아, 공매도가 많으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많으면 안 좋죠. 시그널에 따라라고, 시그널에 그냥.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비교적 양봉 크게. 굿입니다. 굿. 야, 여기 인근은 다이렉트 뛰 넘네요. 굿입니다. 현대차. 그냥 적당하니 사라 그랬습니다. 외국계 매수 또 우위입니다. 양호. SK 이노베이션. 약간 처지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거 20일, 60일까지 처질 때까지 홀딩 충분히 가능하다. 빠지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홀딩 할 만한 자리다. 여기니까 얼마 빠졌습니까? 여기. 500원 빠졌습니다. 500원. 시장이 0.7, 0, 1.0% 정도 빠지는데 그냥 찔끔 빠졌어. 찔끔. 500원. 500원이면 0.25%입니까? 그죠? 1000, 1%가 2000원이에요. No problem. 걱정하지 마라. 올라갈 때딱 탄력 받으면 올라갑니다. 위로. 외국계 약간 매도. 삼성전자. 아, 이게서 제가 아침에 떨먹떨먹 했어요. 저항권인데. 아, 그죠? 저항, 정석적으로 저항 맞았습니다. 이거 내일 5일선 안 깨야 돼요. 깨면 골치 아파집니다. 밑으로 처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아, 이거 근데 장이 괜찮으면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꼭대기에서 잡은 분들이 문제예요. 꼭대기에서. 그죠? 자, 44,000원 깨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44,000원권 왔는데 장 터난다. 기관에 여기 막 사는 거 들어온다. 다시 접근합니다. 여기 위에서 말고요. 현대차도 그거하고 똑같이 시나리오대로 하는 겁니다. 위에서 실컷 팔아먹고 딱 눌려줬을 때 여기 들어갔어요. 무리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딱 눌려주면 장이 돌아선다는 가정하에서 들어갈 겁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는 잡혔어요. 자, 셀틴 헬스케어 왜 들어가 있지? 가지고 계신 분이 좀 있어서 그렇나? 이거 일단 밑으로 내립니다. 자, 셀틴 헬스케어 적당히 그냥 막 멈춰 있습니다. 빨리 하는 선수들은 여기서 끊어내고 뭐 다시 들어가고 했다는데, 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항대에서 저항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죠? 10만원대 저항받고 있어. 10만원대, 10만 천원. 여기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비교적 양호하게, 아, 상승으로 마감했다. 양호입니다. 일단 양호. 현대건설을 좀 눌려주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꼭대기니까 들어가기 부담돼요. 눌려주는 한 6만, 한 2, 3천원대 적당히 실어가십시오. 6만원까지. 여기 사이에서. 남북경협 분명히 성과 있을 겁니다. 현대건설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지금 말고. 물립니다. 지금 잘못 들어가면. 자, 나머지는 크게 뭐 이야기 패스하겠습니다. LGU 플러스. 야, 축이네. 축이죠. 야, 주도주가 강한 거예요. SK텔레콤도 축입니다, 이거. 야, 여러분들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정말 놓치면 안 돼요. 통신주가 주도주입니다. 통신주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통신주와 바이오주가 주도주라고요. 그 바톤을 이어받을 만한 게 지금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도 좋아요. 지금 현대중공, 그죠? 오늘 외국계 또 매수입니다. 현대미포도 뭐 박스권이긴 한데 현대미포보다 현대중공업 더 좋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현대 미퍼는 지저분하다 그랬습니다. 스트레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12만원대 정도면 접근 가능해 보인다. 외국계 매수도 들어왔고 기관 외국인 거의 싹쓸입니다. 업황 터냈다. 일단 그렇게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종목들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보모사는 경위가 괜찮아 보여요 했던 삼성 엔지니어링 뭐 그만 해요. 적당하니 조정받고 있으니까 별무리 없다. 야, GS건설 어디 갔냐. GS건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좋아요. 그죠? GS건설이 더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죠? 잘 갑니다. 여기 인근부터 눈치는 깠어요. 잠깐 들어가 먹고 했지만, 야, GS건설도 올려놔야 되겠어요. 여기 위에. 신세계. 이전 눌림목 주면 적당히 접근해볼 만한 내수주입니다. 외국계 매도가 좀 있네요. 한미약품. 러시아에 있는 안나. 노 프라블럼. 문제없어요. 사라 그랬어. 사. 전일. 살 수 있다. 파란 거. 3반은 사도 될까요? 네, 되죠. 샀습니다. 플러스 3% 바로 사자마자. 러시아에서 아마 환호를 지르고 있지 않을까. 물론 한미약품이 좀 많이 깨져가지고 그 기쁨이 반감될지 몰라도 사자마자 3% 4% 간 거 잘 없었을걸 본인. 옛날에 미쳐가지고 막 가는 그런 종목들 말고요. 제대로 된 대형 우량주. 야, 통신주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LS산전. 자, 파는 타이밍이라 했습니다. 더 이상 안 가고 있죠. 눌려줘야 돼요. 이것도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7만 4천원 꺼놓으면 적극적으로 담을 필요 있어. 기관 외국이 막 쓸어 담아요.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이야, 이런 거 무조건 사야 돼. 나중에 딱 보고 올려놓습니다. 사마컨덴서 벨로라 그랬습니다. 여기 좀 박스권이라 그랬습니다. S-OIL. 우와, 전고점 돌파하고 밀리고 있어요. 일진 머터리얼. 자, 당분간 관심 좀 끄세요. 별로입니다. 일단은 추세는 좋은데 꼭대기에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분명히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역시나 안 갔어요. 근데 기관에 제법 관심 있는 종목이네요. 눌려주면 5만 천원 정도 가면 한번 생각해보든지. 야, NC소프트 왜 이리 좋아요? 야, 죽입니다, 이거. 이것도 한 40만 대까지 밀리면 하지. 지금 따라가면 물립니다. 안 돼요. 삼성전기. 이건 좀 위로 올라가고 다시 눌려주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위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그렇게 너무 큰 우려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도 되게 좋거든요. 최근에 매도가 좀 나와서 그렇지. 기관 매도. 외국인 매도.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내일 마무리. 내일 거 마무리하면서 셀트리온 삼행제 이어갑니다. 자, 한번 끊고 갈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2300을 안 깨고 잘 가야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미국이 좀 상승으로 마감해주면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다. 코스닥은 추가 상승보다는 좀 밀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게 정석적인데, 최근에 기관 외국인 사면서 쭉 올라왔는데 오늘 양대 메이저 다 매도 나왔다. 좀 부담된 자리거든요.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거의. 그러니까 조금 적당하니 조정 받을 가능성 있다. 그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그러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코스피도 지금 현재는 종목을 잘 못 잡았다면 상황이 오늘 일부 가는 바이오주하고 통신주 이런 거 빼고는 잘 못 갔기 때문에 조선주하고 이런 거 잘 못 갔기 때문에 별로 큰 수익은 없었을 거다. 그래서 시장 판단 어떤 업종에 지금 매기가 들어오는지 잘 체크해야 된다. 그 강조드리면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시간은 여기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하루 빠지고 일요일 자 풀로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그죠? 야, 무료로 누가 이렇게 합니까? 제가 정말 주식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1500명 돌파했습니다. 1500명 돌파 기념 1박 2일 오프라인 강연회. 자, 1박 2일 오프라인 강연회 앤드 닥터 K는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K-POP 콘서트 같이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지금 공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신청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신청해 주시고 확정이 거의 될것 같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자, 주변 분들에게 SNS로 같이 보자고. 무료인데 좀 들을만 하더라. 생각되시면 무료 방송 죽인 거 하나 있더라.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날려주세요. 평소에 날렸던 분들도 또 날려주세요. 좋아요, 그리고 슈퍼챗 닥터K에게 힘이 됩니다.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 공식 후원 가능한 슈퍼챗 있고요.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닥터K에게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나올 때 열중샷 해주시고요. 그러면 도움 됩니다. 자, 구독하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